역시 이순신의 도시. 안녕 여러분. 뭐가 묻었네요. 왜 이렇게 끈적거리지? 꿀빵인가? 저는 이제 통영에 온 지 3일 차고요. 그저께 오고 어제는 그냥 근처 카페 가고 그냥 근처에서 밥 먹고 이렇게 그냥 다녔어요, 이 동네를. 그리고 이제 오늘 처음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저번 영상에서 모두가 정말 친절한 것 같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 인상이 계속 가고 있어요. 바로 앞에 여기서 보이는 보리밥집이 있거든요. 거기 가서 밥 먹고, 여기 바닷가 앞에 10시, 밤 10시까지 하는 카페가 있어요. 슬로비라고. 거기 가고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왜 이렇게 친절할까? 제가 이렇게 사투리 쓰고 이런 지역에를 처음 와보는 거거든요, 지금. 딱 터미널 도착하자마자 언어에서 외지인이라는 게 너무 느껴져요. 이 사람들은 그거를 저보다 더 느낄 거잖아요. 그냥 여행자를 완전 대하는 느낌? 어제 식당에 갔는데 그 자동문이었어요. 누르고 문이 이렇게 열렸는데 거기에 영업 종료 이렇게 써있는 거예요. 가려고 그러는데, 이모야 밥 먹으러 갔나? 이모 먹을 밥 한 그릇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고서 보리밥을 먹었거든요, 저녁에. 카페에 갔는데 카페 사장님도 뭐 편적 오셨구나 이래요. 어떻게 오셨어요? 그러니까 여행자 포스로 배낭 딱 메고 들어오시는 분들은 보편적 아니면 우리 게스트하우스 오신다. 그때 우리 게스트하우스 손님은 아니니 보편적 손님이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하루 동안 그냥 고즈넉하고 좋은 하루였어요. 제가 통영에 대해서 공부를 좀 했거든요,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한산대첩에서 승리한 곳, 이순신 장군이 막 병사들 훈련시키고 그랬던 곳이라서 정말 이순신 장군의 흔적이 굉장히 많은 도시라는 걸 알았고, 제가 지금 있는 이 세포마을에도 전설 이런 게 있더라고요. 범왕산이라고 해가지고 호랑이가 자주 나왔다는 옛날에 이 산에 둘러싸여 있는 마을이에요. 산에 둘러싸여 있고 바다가 있고 여행자들한테 너무 좋은 입지인 것 같아요. 여행 왔다라는 거를 충분히 느낄 수 있으면서 시내가 그렇게 멀지 않은. 서피랑에 도착했는데 와, 바로 그냥 오르막길 시작되네요. 그냥 시작과 함께 오르막길. 장난이네. 길도 되게 좁고 일단은 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복 유산소예요. 배가 너무 고파. 뭐야? 아, 바다인 줄 알았네. 흰 벽이었구나. 핫도그 하나랑요? 핫도그는 안 한다, 여러분. 아, 안 해요? 그러면은 모든 튀김 1인분 이렇게 먹을게요. 많다. 맞아요? 못 먹어요. 3,000치, 3,000치, 6,000치는 먹어. 어, 네네. 어, 김말이하고 닭튀김하고만 줄까? 어, 네, 좋아요. 이것만. 네. 네, 여행 왔어요. 서울에서 왔어요. 서울에서. 네. 그저께 왔어요. 너무 가깝네. 아니요. 2주 동안 있어요. 2주 동안. 시원하네. 네, 얼굴 세기가 좋아가지고. 떡볶이 먹고 나왔어요. 닭튀김을 이렇게 부먹해서 주시는데 닭튀김도 진짜 맛있고, 여기가 핫도그도 맛있다 그랬거든요. 근데 뭔가 말을 하고 싶었는데 그 좁은 공간에 주인 할머니랑 저밖에 없어가지고 좀 민망해서 표정으로밖에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어떤 식당을 가든 뭐 놀러 왔어? 여행 왔어요? 뭐 얼마나 있어요? 이렇게 약간 스몰 토크를 하세요. 이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게. 저는 이제 동피랑으로 갈 겁니다. 가는데 서피랑이랑 또 조금 거리가 있어요. 제가 꽤나 먼 곳까지 걸어왔더라고요. 그래서 버스를 타고 다시 동피랑으로 가서 일단 커피를 좀 마시던지 해야 될 것 같아요. 동피랑의 벽화들은 계속해서 뭔가 업데이트가 되는 것 같은데, 과거의 동피랑 벽화랑 지금 동피랑 벽화랑 다르더라고요. 근데 생각하고 갔던 것보다 훨씬 벽화의 그 퀄리티가 너무 높아서 깜짝 놀랐어요. 뭐 이렇게 갈 거다라고 얘기를 한 것 같고요. 통영의 나전칠기가 되게 유명하다라는 거를 알고 갔는데, 이렇게 벤치에도 나전칠기 공예로 된 장식품? 이런 것들이 새겨져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자개장의 자개죠? 이게 실제로 보면 진짜 예뻐요. 통영에 딱 도착하자마자 택시 안에도 이 장식품이 있을 정도로 통영에서는 되게 이 장식품으로 많이 장식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뭔가 서서 뭔가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를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꽃이 너무 예쁘고요. 할머니가 계셨는데 진짜 실제 크기랑 너무 똑같아서 깜짝 놀랐어요. 동피랑 꼭대기에 요가원이 있어요. 근데 요가원에 가려면은 요걸 건너가야 돼요. 너무 무서운데. 목마르다 언덕. 근데 오늘 쉰다. 목이 너무 말라요. 선생님, 커피가 너무 마시고 싶어요. 좀 전에 본 곳들이 목마르다 거리라고 해서 버거 싶다 이런 것들이 있는 곳인가. 우와, 뭐야? 여러분, 저 어쩌다 보니 전망대까지 올라왔어요. 카페 찾다 보니까. 강아지들. 아 귀여워. 이렇게 사진 찍는 건가 봐. 인생 내 것이구나. 우와 시원해. 시원해요? 너무 시원해. 네, 너무 시원해. 너무 시원해. 네. 여기는 마을 협동동에서 하는 카페예요. 너무 좋다. 저 오늘 맥북을 안 가지고 나온 대신에 책을 가지고 있어요. 시간을. 여기는 동피랑 말고는 또 어디가 좋아요? 동피랑 말고 조금 숲이랑도 괜찮고 마주 보는데. 예. 아, 밤에는 가벼워요. 밤에. 아니요, 저 2주 정도 있을 거예요. 아 2주나? 네. 아 밤을 2주 방을 얻어놨네. 네. 아 갈 때 많지 그러면. 아 지도가 있구나. 이거 보고 곳곳이 갈 곳이 많아요. 근데 섬에 들어가지 않고서는 수영을 할 수 있는 해변은 없어요? 있어요. 어. 여러분 동피랑에서 더우면 꼭 이 카페로 들어가세요. 동피랑 마을 카페. 여기 마을 주민분들이 운영하시는 카페래요. 제가 여기 근처에 둘러볼 곳이 있을까요? 그냥 여쭤봤는데 너무 친절하게 앉아서 다 알려주셔가지고 볼 데가 생각보다 되게 많네요, 여러분. 원래는 시장 갔다가 바로 그냥 들어가려고 했는데 온 김에 삼도수군통제영 여기는 꼭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삼도수군통제영이고요. 동피랑에서 내려와서 길만 건너면 바로 여기로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아주 역사가 깊은 곳이니까 이순신 장군이 훈련을 했던 그런 장소니까 한번 와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개가 평성복이래요. 대단하다. 평상시에 저렇게 있구나. 유점을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윷을 3번을 던집니다. 개개걸. 고생 끝에 재물을 얻는다. 집안에 재물이 조금씩 빠져나가는. 이야. 윤윤유 동생을 볼 징조. 통제영 나전칠기 체험도 있어요. 이걸로 하는 건가 봐요. 이 시대 때부터 나전을 만들었나 봐. 그래서 통영이 나전이 유명한 건가 보다. 여기서 공방 체험하면 진짜 느낌 있겠다. 저는 그렇게 오지 않고 좀 돌아서 다른 곳을 둘러보고 마지막으로 딱 세경관을 왔거든요. 그렇게 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와, 너무 그 약간 위험이 있다고 해야 되나? 약간 압도되는 게 있어요. 다 보고 나와가지고 시장에서 뭘 사갈까 하는데 이대로 들어갔다가는 그냥 첫 집에서 무조건 살 것 같더라고요. 근데 보고 가! 약간 이런 분위기여가지고 저 좀 못 버티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시장 바로 앞에 그냥 카페 보이는 데 들어갔거든요. 근데 여러분 카페가 너무 좋아요. 저는 지금 2층에 올라왔는데 빵도 팔고 떡볶이도 팔고 커피도 팔고 이런 곳이에요. 이렇게 바로 시장이 바로 앞에 있고요. 그리고 이런 공간이 있어요. 일하거나 공부하러 오시는 분들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뽕쌤이라는 카페고요. 아메리카노랑 소금 시켰습니다. 손도 좀 씻고 정비를 좀 하려고. 커피도 맛있어. 전 여기서 충무김밥을 포장하려고요. 응? 가격 인상이 아니라 가격 인하라고. 계산세대로 응. 공기가 이게 1인분이거든. 얼마 좀 배송이 1인분이 되거든. 1인분이면 많아. 알았지? 감사합니다. 더 조심하고. 네. 포장. 완료. 와 근데 잠깐만 여기 뭐야? 충무김밥 포장하고 나왔는데 여기 이렇게 거북선이 있네요? 여기 뭐지? 보러 가야겠다. 충무김밥을 사러 왔는데 또 이런 곳이 있어요. 이렇게 이순신 장군의 동상이 이렇게 꽃밭에 이렇게 있고 여기가 그 강구한 해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거북선이 있습니다. 대박이죠? 진짜 뭐 전투를 한 거북선은 아니겠지만 이게 왜 여기에 있는지 알아봐야겠어. 와 설마 탈 수 있는 거임? 대박. 와 이거 탈 수 있는 건가 봐요 여러분. 거북선, 조선 군선, 관람. 저기도 멋진 배가 두 대나 있어요. 이거 타는 후기를 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배를 탈 수가 있네요. 여기가 그런 곳이라고. 나 지금 어디에 와 있는 거야? 와 역시 이순신의 도시. 들어오자마자 씻고 충무김밥 포장한 거 먹어. 오징어는 되게 조금만 주고 그런 데가 많다는데 오징어가 이만큼 있네요. 엄청 많네요. 이렇게 찍어 먹는 거 맞죠? 진짜 적당히 익었다. 진짜 딱 적당히 셔요. 충무김밥이 1인분에 6,000원이거든요. 원래 7,000원이었는데 아까 보니까 이 가격뿐만이 아니라 다 가격을 인하했다고 앞에 다 써있더라고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사실 6,000원에 카드 결제하고 그러면은 남는 게 별로 없으니까 1인분이 안 되는 데가 많아요. 원래 제가 가려고 했던 뚱보 할머니 집인가? 거기가 원조라는데 거기는 아예 그냥 1인분 안 된다고 그냥 써있더라고요. 그래서 딴 데 간 건데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원래는 1인분이 안 된대요. 근데 사장님께서 혼자 왔는데 어떡하겠냐 하면서 이제 주신 거거든요. 사랑이 바닥 담도 사장님이 알차게 보낸 하루였어.